이것이 바로 저처럼 예쁜 예쁜 채소예요. 예쁘다.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채소입니다. 아, 환경도 살려요? 예. 평범해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예쁘고 착한 채소. 공심채를 소개합니다. 시야가 좋은 날이면 남쪽 바다의 섬들도 한눈에 들어오는 곳. 서귀포시 서호 마을입니다. 아, 이제 정말 햇빛을 볼 수가 있어요. 요즘 자꾸 비만 와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볼 수가 없었는데 완연한 가을 날씨네요. 아, 그런데 요즘 제주에서요 정말 특별한 채소를 만날 수 있다고 해요. 어떤 채소인지 지금 바로 가보시죠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아주 특별한 채소, 이 공심채가 네.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. 네, 잘 찾아오셨습니다. 맞나요? 예. 아, 그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? 아, 여기?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? 여기 안에요? 네. 우와, 이 가을에 황금빛이 아니고 초록빛이네요? 네. 두 개 중에 어떤 게 공심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? 아, 이거 어려운데. 오른쪽엔 반질거리는 둥근잎의 채소들, 그리고 왼쪽엔 갸름한 잎을 가진 채소들. 어떤 게 공심채일까요? 이 중에요. 저는 이 오른쪽에 있는 아, 이거. 예. 왜냐하면 잎이 둥글해서 예. 약간 공 모양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예, 한번 네.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요. 네. 아, 맞나 봐요. 공 모양이라고 공심채라고요? 얘는 공심채가 네. 아니고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많이 쓰는 바질이라고 하는 채소고요. 한번. 아, 이렇게 때려서? 우와! 뭐 저렇게 오! 하면 향이 느껴지나 보죠? 완전 세지죠? 네, 향이 더 진해지더라고요. 아, 근데 저희가 오늘 이 바지를 네. 보러 온 게 아니고 그럼 공심채를 보러 왔으니까 저게 공심채겠네요? 네, 맞습니다. 아, 몰라봐서 미안하구나. 이 채소들이 바로 공심채입니다. 고온다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열대 식물이죠. 평범한 듯 보이는 특별한 채소. 영어 이름으로는 모니